자, 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요, 데뷔 후 수십 년 동안 젊음의 자유, 풋풋함 같은 모든 감정들을 담아내면서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그룹 여행 스케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 스케치입니다. 이제야 우리 방청객분들이 표정이 좀 밝아지셨습니다. 아까 저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계속 천장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랑 눈을 웬만하면 안 마주쳐요. 밖에서 저도 네. 보니까 네. 음악 나갈 때 이 솔로음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보다 더 긴장한 관객들이야. 자, 아마 그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안지 녹아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행 스케치의 두 멤버 루카 남중봉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거든요. 네. 카메라를 향해서 또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 스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저에게도 정말 네 대선배님들이신데 저 너무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엽 씨 실제로 본 건 아마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방송국 이렇게 뭐 많이는 저도 뭐 이렇게 안 돌아다닙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너무 너무 뵙고 싶었던 선배님들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도 네. 영광이고 너무 음악 잘하고 또 음악 좋아하는 후배여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늘은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아주 가깝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주 가깝게 계시는 건데 뭐 이렇게 자주 하셨던 소극장 느낌하고 좀 비슷한 완전 똑같죠. 예, 네. 저희 초창기 때는 거의 가수와 관객분과의 거리가 길어야 한 2m, 3m 정도. 야. 심지어는 어떤 날은 그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흔히들 이제 모니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렇게 걸터 앉으세요. 그런 앞에 무대 앞에 있는. 네, 걸터 앉으시고 심지어는 우리 멤버 중에 기타를 치는 친구가 네. 밑에 이펙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다 앉아 계시니까 기타를 치다가 본인이 발로 밟아야 되는데 못 밟는 거야. 그거 좀 눌러줘요. 그러면 알아서 밑에서 딱 누르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 누가 무대에 있고 누가 뭐 객석에 있는 그렇죠. 게 약간 뭔가 이렇게 혼돈인데요. 네, 네.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두 분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세요. 네, 너무 편해요. 네. 지금 여행 스케치 데뷔가 올해로 몇 년 차신 거죠? 이거 꼭 밝혀야 되나요? 네, 좀 밝혀주십시오. 아, 저희가 사실은 새해가 되면 저희가 35주년이에요. 새해가 되면 내년이 이제 그렇죠. 새해가 되면 이제 34년째 활동을 하네요. 정말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원래는 여행 스케치가 지금은 이제 2인조인데 네. 원래는 11인조 혼성 그룹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네, 언제 이렇게 두 명으로 네, 두 분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2002년부터 그렇죠. 둘이서 활동을 여행 스케치 아홉 번째 9집 앨범 내고 9집부터는 네. 앨범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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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둘이서 활동한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네 진짜 따져보면. 네.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벌써 그것도 참 오래됐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다 모여서 얘기를 같이 했어요. 앞으로에 대한 그런 향후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다가 사실은 제가 좀 그 여행 스케치 팀에서 약간의 군기반장 네. 그 약간 좀 어려운 일들은 제가 좀 알아서 처리하는 네. 스스로 형한테 올라가기 전까지 과장선에서 네.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얘기하다가 너무 좀 이렇게 물에 고여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네. 또 저희 멤버들 각자 역량이 너무 뛰어난데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좀 활동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많았었고 네. 그래서 서로 전문적인 길을 다 잘 걷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행복하고 저희들이 그만큼 둘이서 더 많이 나머지 아쉬운 부분들을 더 네.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 스케치라는 그 울타리 안에 네. 그 친구들이 너무 거목들이기 때문에 가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 스케치가 네. 이렇게 잘 또 우리는 이제 약간 잔발이 쪽이어가지고 둘이서 잔발이라니요. 아유. 잔발이.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루카님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조병석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긴 하거든요. 네. 루카로 이제 바꿔서 활동하게 된게 있으신가요? 뜻이 되게 좋은 이름이거든요. 네. 맑을병, 빛날병, 클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라를 밝고 빛나게 키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인데 제가 아재 개그성 멘트로 제가 병석에 좀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해. 이런 좋은 이름에 밝을 병 뭐요?
석은 뭐라고? 네, 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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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뭐 몇 분 안 계시겠지만 제가 삶과 죽음 사이라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로 심하게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네. 이후로는 네. 좀 삶의 롤모델을 좀 정해서 그만 병상에 누워 있고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 루크 앤 카카인데 두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루카라는 이름. 정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간에 지금부터는 이제 조병성 잊어주시고요. 네. 루카를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루카님으로 무조건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8326님께서 오늘 여행 스케치 나오는 거 너무 기대되어 하셨는데요. 네. 2202님은 오늘 여행 스케치 나오는 거 사실인가요? 그 저의 젊은 시절엔 여행 스케치가 있었죠.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건 네, 사실이고요. 네, 실화입니다. 공경호 씨는 여행 스케치 나오신다고 해서 퇴근길 귀호강하며 듣겠습니다. 예. 저희도 공경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공경호 씨라서. 네. 아, 이런 개그 좋아하시네요. 네. 이계희 씨는 오호 안녕하세요. 여친님들 부산 땡땡 백화점에서 얼마 전에 봤나요? 얼마 전이네요. 네. 네. 아, 그렇죠. 저희 때는 다 여치라고 불렀거든요. 네. 메뚜기 아니고요. 네. 여치, 연인스케 줄여서. 7002님은 오늘 별이 진단에 듣나요? 별이 쏟아지고 동물 소리, 풀벌레 소리 나오는 그 힐링 노래. 글쎄요. 자,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뭐 들으실 수도 있고요. 자, 1989년 데뷔하셔서 정규 앨범을 포함해서 44장의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은요. 대단한 업적을. 네. 그러니까 그게 편집된 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규적으로 낸 거는 9집까지 냈고요. 네. 미니 앨범, 뭐 동요 앨범, 라이브 네. 앨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아, 근데 현재에도 또 새 앨범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몇 집인 거죠? 10집 정규 앨범 10집을 그 계속. 얘기만 하고 계획만 했다가 내년에 이제 35주년이니까 어제도 사실 형하고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내년에는 꼭 정규 앨범을 내는 걸로 네. 꼭 해보자 다짐을 하고 굉장히 어제 좀 좋은 시간을 보냈죠. 서로 멱살 잡고도 하시고 재밌게 말씀드리면은 술 한 잔 기울이셨네. 열 번째 술을 못 해가지고 아, 네. 저희가 열 번째 앨범은 무려 준비만 20년을 한 거예요 지금요. 야. 진짜 그동안의 그 시간들이 그러면은 그 10집에 녹아들지 않을까. 아하. 녹아들어야 되는데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중간에 뭐 이렇게 곰팡이 쓸고 막 할 수 있진 않아요. 저희가 오히려 그 게으른 뮤지션이라는 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업하면서 조금 힘든 점이 있다면 뭘까요? 힘든 점 형은 아마 저 때문에 힘들 거고요. 아, 왜요? 저는 형 때문에 힘들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어떤 점이 좀 안 맞고 어떤 점이 좀 잘 맞아?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 일단 안 맞고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는 여행 스케치가 오히려 안 맞아. 예. 좀 더 다양한 색깔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맞추려고 계속. 안 맞아. 네. 언젠간 맞겠지 하면서. 원래 부부들이 성격이 정 반대인 사람들이 오래 그렇죠, 그렇죠. 하신다고 하죠. 네. 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예 그 네. 오셨는데 근데 안 맞는 거에 대한 거를 계속 이제 수십 년간 해왔잖아요. 네. 어찌하다 보면 음악이라는 매개체 또 그 여행 스케치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서로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고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명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아마도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어린 친구가 아드님이죠.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여행 스케치 모습 같아요. 서로 다른 둘 사이에서 그렇지. 근데 저기 아버님 카네이션 안 달고 오셨는데 뭐 받으셨습니까? 아, 선물로 야 네. 선물이 최고죠. 네. 아니, 뭐가 그렇게 제일 좀 어제는 뭐가 안 맞으셨어요? 아니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물과 불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안 맞는 거야. 때로는 뭐 물과 기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오히려 물리적으로 물과 기름을 섞어놓고 심하게 회전시키면 그게 또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물리적인 뭔가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점점 주먹을 드셨어요. 네. 점점 싸움도 잘 못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안 맞으시는 거 같아요. 안 맞아. 네. 어쨌든간에 더 열심히 맞춰나가는 여행 스케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미영 씨는 노래방에서 이쁜 척 귀여운 척하며 왠지 느낌이 좋아 네, 즐겨 불렀던 네. 때가 생각나네요. 반갑네요 하셨는데 자 오늘
이 노래를 네, 라이브로 할까요? 네, 네. 네.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라이브 선물을 받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도 네, 음악을 듣는 동안 여행 스케치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요. 샵 1035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하셨고요. 아, 이성미 씨도 와, 여치 저의 20대를 스케치해 주신 분들. 네. 아마 많은 분들의 그 시절을 어느 시절을 스케치해 주신 분들이죠. 지금도 스케치하고 계시고요. 자, 왠지 느낌이 좋아. 네, 준비되셨으면 우리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왠지 느낌 좋아. 박수, 박수. 매일 걷던 그 길 거리를 걸어도 늘 새롭게 느껴져 처음인 것처럼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 기분 조금은 두려워 너에게 푹 빠져버린 내 모습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 다같이 박수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몇 번의 만남과 몇 번의 이별 후에 누군가를 또다시 만난다는 게 내겐 가장 어려운 일이 됐었는데 넌 나의 천사가 돼줄 것만 같아 우연히 거울 앞에 서면 너와의 입맞춤하는 상상에 눈을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변치 않기만을 바래 나의 눈빛 속에 비춰진 너의 미소처럼 여러분들 우리 정혁 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한 번 더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여행 스케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여행 스케치의 라이브였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 와,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라이브를 봐왔지만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 있게 하시는 네, 분들은 처음 뵌 것 같아요. 역시 이 관록과 네, 엄선합니다. 사실 노래할 때 저희 초창기의 소극장 무대랑 너무 똑같아서 대부분 이 눈빛을 마주치면 네. 누가 먼저 피하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어떨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귀에 좀 눌려서 똑바로 못 쳐다보고 하면서도 계속 피했었던 것 같아. 오늘은 지셨네요. 졌네. 그래서 별이 진단에 부를 거예요 이따가. 와, 오늘 별이 진단에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곳에서 소극장은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네. 좋다는 것보다는 가까운 어떤 호흡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팜플렛이 꼭 필요합니다. 튀기지. 워낙 튀기 때문에 네. 아밀라제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소극장인데 거기는 신발을 벗고 그 비닐봉투에 넣어서 들어가야 돼요. 아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극장인데 네. 안국동 쪽에 있는 뭐 여름에 공연하라고 이제 오프닝 하려고 탁 들어갔는데 네. 발 냄새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스타킹 땀 많이 차잖아. 약간 그 빙초산 같은 그 있잖아요. 아, 진짜 쉽지 않았어. 워낙에 공연을 많이 하셔서 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따가 뭐 또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재밌는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네.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오사파리님이 와 젊은 시절 목소리랑 너무 똑같아요. 관리 따로 하시나 봐요. 대박 하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안 해요. 네, 안 한다. 저희는 관리 안 하나가 걸립니다. 네, 진짜로요. 이, 어떻게 보면 이 편안한 마음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최고로 관리하는 그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8220님은 노래 중간에 휘파람 소리 라이브 설마 아니죠? 노래 너무 좋아요. MT 온 기분 하셨는데 네, 라이브로 하신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MT 가고 싶네요. 네. 그렇죠. 여친 노래 들으면서 그렇죠? 7028님이 와우 여친님 라이브니 아, 라이브 너무 멋져요. 마치 음악회에 와 있는 느낌이네요 하셨고요. 네, 오늘 라디오 버스킹 네, 주인공 여행 스케치입니다. 박승규님이 명불허전이네요. 합이 딱딱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그렇게 안 맞는다고 하시더니 네, 노래할 때는 뭐 네, 네, 연주하고 노래할 때는 음악할 때는 네, 역시 다르시네요, 그렇죠? 사구이님께서 여치 콘서트 하시죠? 그렇죠. 출장 가서 못 가는데 너무 가고픈데요 하셨는데 아니 4년 만에 하는 단독 콘서트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아유 좀 정보 좀 주세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날. 네, 5월 12일 홍대에 있는 그. 여보세요, 5월 13일. 아 13일, 아 죄송합니다. 네. 왜 이래야 각인이 확실히 네, 5월 13일. 5월 13일 토요일. 네, 3시 7시. 네. 홍대 스페이스 브레이크라는 소극장에서 4년 만에 공연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전국 투어에 대한 스케줄이 다 없어지고 딜레이되고 예전 멤버랑 다 같이 했던 그런 공연들 다 없어지고 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네. 이번에 소극장 무대지만 예전에 초심을 네.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너무 설레고 진짜 용기 100배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5월 13일 토요일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네, 네. 스페이스 브릭이라는 극장에서 3시, 7시 두 차례에서 네, 걸쳐서 진행한다는 거. 네, 거기는 뭐 신발 안 벗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그렇죠.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네, 그 극장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희종 씨가 90년대 네. 연강홀 콘서트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제 콘서트 첫 콘서트 관람이었대요. 연강홀 추석 연휴 때 3일 동안 공연했는데 기억하시는군요. 뇌진사래. 네. 그때 야. 저희 아버지가 왜 기억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 음악하는 걸 너무 반대하셔서 그 전까지 공연을 한 번도 오시지 않다가 안 오셨다가 팜플렛으로 본인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몰라요. 나중에 제가 노래하다가 눈물이 터져서 무대에 있는 우리 멤버들 다 눈물 터지고 딱 끝나고 났더니 아버지가 고깃집 딱 예약해서 쫙 깔아놓고 일일이 잘라주시면서 폭풍 같은 눈물 이제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되게 짠하네요.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공연장이 네. 중요한 저희가 여행스케치 그전에 통기타로만 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밴드를 짜가지고 맞아요. 밴드 풀밴드로 한 그런 첫 번째 공연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유독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없는 네. 특히 아버님이 자르신 고개가 맛있어서 되게 이렇게 부모님들은 사실 음악한다고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쵸. 저희 때는 거의 뭐 기본적 호접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일단 반대부터 시작이시니까 네, 기본이니까. 아 참.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얘가 얼마나 진짜 이 일을 잠시 잠깐 순간 훅 해가지고 하는 건지, 네 맞아요. 꾸준히 평생 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 열정을 좀 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걱정도 많으셨던 그쵸,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추천곡을 함께 네. 듣는 시간인데요. 남준봉 씨가 직접 네. 추천해 주신 곡이 있습니다. 사실 형이랑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안 맞으시니까. 근데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1989년 12월 19일에 첫 음반이 나왔어요. 어, 네, 네. 그래서 어떤 곡을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1989년 12월에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찾아보자 했더니 와. 필 코린스의 Another Day in Paradise 이런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네. 드럼도 잘 치는데 노래도 잘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그 팝 시장의 배철성화예요. 그렇죠. 네. 역시 네. 드러머지만 노래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철수 형은 기타 하시잖아요. 아니 원래는 드럼을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 나가는 동안 두 분이서 계속 싸우시고요. 자 필 콜린스입니다. 드럼 아니야 드럼? Paradise.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4부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연인 스케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115님께서 LP 카페 처음 오셨는데 실제로 LP 세대 아니신가요? 두 분 하셨는데 암요. 그래 너무 편하죠. 저희가 4집 앨범까지 LP로 제작해서 나왔어요. 4집 앨범까지 LP로 있으시군요. 그러면 뭐 두 분 혹시 LP를 모으신다거나 뭐 과거에 모았다거나 뭐 그러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LP 많았고 그거를 이제 고스란히 이사 할 때마다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쵸? 해서 지금은 한 500에서 한 800여 장은 이제 아버님 댁에. 아버님 댁에. 집에는 너무 이게 예. 거의 아버님 댁 거의 창고로 쓰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김종서 형님이 LP 바를 오픈을 하셨는데 네, 라이브를 맞아요. 하고 네. 저희 게스트로 나오고 계세요. 예.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가져다가 좀 기증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면 SBS LP 카페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엽의 LP 카페에 좀 그러니까. 기증하시는 건 어떨지. 사실 LP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은 뭐였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전파사를 하셨어요. 아, 네. 그전에는 전파사에서 신제품도 팔고 또 수리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 LP가 되게 많았거든요. 전 그래서 LP를 주로 이렇게 마치 비행접시 날리듯 이렇게 날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 본인이 네 그랬더니 그거 너무 흔했던 시절 네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정말이라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억지야.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아니 그때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분들 우리 선배님 중에서 뭐 조미미라든가 네, 그런 선배님들 잘 네. 모르시죠 누구시냐 아니, 넘어가시죠 너무 길어. 네, 네. 유영희님도 해야 돼 지금.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알아서. 네. 남준봉 씨가 유영애 씨가 그 시절 여행 스케치 노래 너무 자주 들어서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였어요. 냉동실에도 넣어보고 할 거 다 해봤답니다. 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테이프 늘어나면은 냉동실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은 그게 약간 원상복구가 좀 되거든요. 맞아요. 수축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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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두 분도 네, 고개를 네, 끄덕여 주시네요. 일단 연필 볼펜 꽂아서 돌리는 거 그렇죠. 이게 딱 육각이라서 잘 돌아갔죠. 맞아요. 지금도 제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이 딱 그 볼펜입니다. 이철아 씨가 대학 시절 학회실에서 소주 한 잔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마 제 친구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여행 스케치 선배님하고 같이 하는 걸 아마 제일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저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장엽 씨 꼭 사진 찍어오라고. 아 정말. 나는 괜찮고 감사하네요. 예. 단독샷으로 찍어오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안중이 없어요. 어, 네, 안중이 없어요. 꼭 찍어오라고. 진짜. 아. 9909님은 마음의 스크래치를 메꿔주는 여행 스케치.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임을 맞추셨네. 스크래치 그러니까요. 여행 스케치. 자, 두 분은 이제 사실 뭐 데뷔한 지가 이제
내년이 35주년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요즘 이렇게 음악하실 때 네. 세대 차이나 뭐 요즘의 음악 환경에서 좀 아 이런 건 좀 놀랍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건 좀 있으세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뭐 알파 세대, 뭐 MZ 세대라고 하는데 네. 친구들은 이제 영상으로 음악을 즐기는 것 같아요. 아. 사운드에 대한 그런 느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아, 이 친구들은 또 아주 빠르게 뭐 숏 릴즈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음악을 이미 다 분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심지어 빠르게 돌려서 듣고 죽는 네. 것까지 네. 생겼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뇌 기능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서적으로 좀 뭔가 네네 이게 뭔가 좀 덜 풍부하게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 저는 합니다. 네. 근데 허나 물음표가 그, 생긴다. 네, 허나 그 친구들의 어떤 편곡의 이 센스라든지 아 대단하죠 또 노래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감히 저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뛰어난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수. 개인이 K-POP 열풍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K-POP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시잖아요. 저희는 노땅 K-POP이고요. 무슨 네, 그 정서를 저희가 잘 받아서 또 어린 후배들이 그 정서들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에 좋은 음악들이 지금 나온 그 저 윗물에 계셨던 분들이 바로 네. 너무 윗물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3811님이 여행 스케치 노래 후배들이 많이 불렀는데 누가 부른 게 제일 좋으셨나요? 아,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저는 별이 진다네라는 곡을 많은 후배님들이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김범수 씨가 부른 게 제일 열받고 제일 좋았어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아니 키가 왜 이렇게 높아요. 너무 열받지만 그러니까 가성으로도 안 올라가 가성으로. 별이 진다는 곡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삼은 놀랬고. 저는 최근에 차지현 씨께서 뮤지컬 배우지만 또 차지현 씨. 네, 네. 역시 이 친구는 해석이 좀 남다르구나. 연기하듯이 노래를 하기 때문에 아, 그 친구가. 그런 모습이 좀 되게 좀 마음이 좀 와닿더라고요. 혹시 요즘에 눈길 가는 가수나 아니면 콜라보 해보고 싶은 후배가 있다면요? 아이유. 아이유. 네. 바로 나오시네요. 네, 아이유.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거라기보다도 그 후배 아이유 씨를 위해서 우리가 곡을 만들어서 같이 좀 해보고 싶고 최근에 저희가 또 조만간 성사 될 것 같아요. 방송을 경서 씨랑 이제 같이 진행 고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서 씨랑도 좀 해보고 싶고 정엽 씨랑도 좀 해보고 싶고 너무 많아서 영광입니다. 근데 아이유. 저는 이제 깔고 네 아이유 어쨌든 아이유 자 듣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계시면 아이유 씨 혹시 듣고 계시면요 네 우리 선배님들이 아이유 씨를 위한 곡을 만들어서 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싫어요. 네, 싫어요. 이래서 안 맞죠. 이렇게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왜 싫으세요? 누카님은 욕심인 거라서. 아 너무 내가 만들면 되지. 그게 아니고. 유명하지 않은 후배들 많이 있잖아요. 진짜 이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근데 그런 친구들을 같이 저는 쓰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해. 나는 저거 아이유를 할 테니까. 그런 분도 하고 또 아이유 씨도 하고 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이 아이유 저는 아이야. 아이야? 저는 아야! 저는 아이유 아이야. 와 정말 네, 두 분의 개그감 네, 두 분만의 개그감 네. 2804님은 네, 작년에 먼 길을 떠난 친구가 어느 날 기타를 치며 불러주었던 별이 진단의 그 노래만 들으면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하셨는데 아, 네. 자 오늘 네. 아 저도 이 노래가 사실은 이렇게 그 리스트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별이 진단의를 우리가 네, 라이브로 네. 우리 또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방청객분들은 너무너무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두 번째 라이브곡, 여행 스케치의 두 번째 라이브곡은 바로 별이 진다네입니다. 아, 이 노래는 뭐, 이 노래 뭐 여쭤볼 것도 많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별이 진다네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 노래를 제가 네, 바로 옆에서 듣게 될 줄이야.
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스케치의 라이브였습니다. 별이 진단에 듣고 오셨어요. 아, 90년대 후반에 저는 잠시 동아리방으로 갔었습니다. 선배들하고 네, 동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네, 그 풍경이 갑자기 막 떠올랐네요. 7724님께서 지금 걸으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풍경과 너무 찰떡입니다. 귀호강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셨고, 5414님은 이 명곡을 라이브로 듣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고요. 4714님은 슬픈 노래가 아닌데 왜 슬프죠? 나이 들었나 봐요. 빙고. 아니 그냥 예전의 추억들 기억들이 떠오르면 그냥 좀 애잔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마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별이 진다네. 네. 아 근데 이건 사실 이 도입부가 또 인상적이긴 하잖아요. 네, 풀벌레 소리, 뭐 강아지 소리도 나는데 네. 이 소리는 어디서 혹시 어떻게 이걸 직접 녹음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대리만족을 좀 시켜주려고 여행을 못 떠나시고 바빠서 그분들한테 현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자연의 소리를 노래를 녹음을 하고 현장에서 원래 노래도 녹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녹음 기술이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효과음만 따오자. 마이크 들고 녹음기 들고 몇 년도였어요 그게?
89년부터 89년이요. 저희가 4집 앨범까지 계속 녹음 여행을 떠났거든요. 95년까지 한 것 같고요. 아, 진짜요? 어떤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요즘에 유행하는 ASMR의 효시가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벌써 이 딱 도입부를 들으면요, 그냥 바로 아 이렇게 돼요. 그냥 네. 진짜 ASMR의 효시였네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루카님께서 네? 루카 씨가 군복무 시절에 만드셨다고 이 곡을요. 그래서 이제 보초 쓰다가 이런저런 생각. 보초 쓰다가 만드셨어요? 보초 쓰다가 네. 밤하늘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는데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한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 어차피 계속 변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변화를 넘어서 변질되기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의 감정조차도 어떤 의미를 보자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네. 되게 한정적이구나. 그래서 유한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이 진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사랑 노예인 것처럼 만들어봤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저 형은 만들었고 저는 사단장님 투스타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별이 진단해를 결국 우리말로 전투성이 사단장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별이 진단해 별이 두 개인데 딱 달고 계신데 별이 진단해 이제 하셨구나. 아 저도 원래 이해했어. 준봉이 원했던 건 사실 예전 말로 동방이었었어요. 동사무소 그만해 근데 사실은 말하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 전투방위를 갔다는 방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기사병. 아 근데 그 별이 진단에 말고도 군대에서 탄생한 곡들이 많은가요? 군대 기본적으로 소스 같은 걸 잡았던 거는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줬던 노래 같은데 옛 친구의 얘기 같은 경우도 옛날 친구들 또 전우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담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군대 감정과 똑같진 않겠지만 네. 또 친구들에 대한 또 두고 왔었던 또 잊혀졌던 그런 어디서 근무를 하셨길래 이렇게 좋은 곡들이 그 군대. 수방사 수방사 근데 희한하게도 저는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 있었습니다. 예라이씨 별이 잘 안 보이는 네. 비행기 보면서 두 분은 뭐 반전의 연속이네요. 네, 계속 아니 그 요즘은 주로 그러면 어디서 노래 영감을 받으십니까 두 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잠깐 라인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핸드폰에 지금 핸드폰을 드셨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목록을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뭐 어린이에게 내 탓이오 뭐 안양 1번지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생각나는 음성 메모인가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거의 이제 혁명이죠. 너무 쉬워졌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도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모든 뮤지션들이 다. 근데 이런 그 식자재가 한 모아놓은 식자재래요. 게 한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 5천 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해. 그만해. 47분에 마무리해야 돼. 넘어가시죠. 아, 9909님은 여행 스케치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매력이죠. 돌아보기 다시 보기 그리고 이게 정말 오늘의 이게 써머리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키워드를 탁. 네, 아, 그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공연 때 준봉이가 특별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공연 가면 뭐 볼 수 있나요? 작곡자로서 네. 낭만 자전거란 노래를 만들어서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네. 선보입니다. 아니, 저도 그럼 첫 선을 공연장에서 네. 식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형 때문에 공개를 못했었죠. 양보를 또 하셨군요. 많이.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돌아보기 다시 보기 느리게 가기인데 제가 준비한 신곡도 있는데 그건 제목이 함께 느리게 안단테라는 노래를 전 함께 느리게 안단테. 네, 그래서 결이 같이 맞는 것 같아서 아무튼간에 이번에 공연장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 남준봉 군이 되게 오랜만에 선보이는 낭만 자전거와 또 루카가 또 오랜만에 선보이는 함께 느리게 안단테라는. 야, 그런 처음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운과. 안단테 그건 아니지. 안단티노는 아니고요. 네, 안단테예요. 네, 모데라토 아니고요. 끝까지 두 분이 안 맞는 모습. 네. 아니, 진짜 이제 곧 5월 13일에 토요일 콘서트가 있고요. 또 네. 다른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벌써 네네.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시간 빠르네요. 아우 너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또 오면 안 돼요? 네, 또 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또 와주시면 나중에 풀로 두 시간 한번 라이브 한번 갑시다.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고 다른 가수들도 와야 돼. 그만하라고. 끝나야 돼. 자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네 그럼 일단은 우리 토요일 날 네. 공연장에서 뵙는 걸로.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놀러 와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에러.